실수입니다. 에스프레소 오이진 감독의 정관장 1번전의 미들블로커 박은진, 2번 세터 염혜선, 모철 감독의 IBK 기업은행 1번전의 세터 게르파르드 펌픈, 2번 아웃사이드 육소영. 염혜선 점프 패스 왼쪽 킹업패 리바운드 플레이 다시 왼쪽에서 투스텝 엑스파이크 블로킹. 자 연속된 블로킹 표승조 연결. 표승주 차내기 시도했는데요. 왼쪽으로 가는군요. 자 강타로 때립니다. 터치아웃. 이번에 왼쪽으로 빅어핀 펜치 디기 이소영 스텝 맞춰서 가는 메가와티 블록아웃. 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연속 서브 메가와티 1번 자리 신현경 다이렉트 캐치아. 정관장의 연속 득점 스코어로 8-5. 펌프는 왼쪽 표승주 빅어핀 맞고 떨어집니다. 표승주 10-6 점수를 더점차 지오바나 서빙이스 치어 오바인드로 펌프를 잡습니다. 신현경 왼쪽 투스텝 오픈스파이 이게 터치아웃 육소영. 아, 육소영 선수 지금 자신이 잔뜩했죠. 예. 연서 라이트 백 어택 메가 역전 블록킹 육소영. 아, 지금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리듬을 계승주 펌프 엮어서 핑거펜 디기 성공 점프 패스 오픈으로 갑니다. 이석동 백점 기본적으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백시로 갑니다. 라인 안쪽 아베크롬비. 자 지금 다 잘했어요. 예. 연결 펌픈 이거펜 푸시 최승주. 자 빠르게 쏴주고 이번에 뒤에서 이동 공격 맞고 떨어집니다. 최종민 자, 빠르게 지금 오프가 맞은 건 맞은 거 같아요. 그렇죠. 네. 백시로 갑니다. 볼은 이번엔 상당히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졌어요.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선심 앞쪽에 떨어지는데 여기에 떨어졌어요. 판독 결과 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넉넉하게 들어왔습니다. 화면을 보는 즉시 이소영이 받고 나면서 백시로 메가 라인 왼쪽 슈퍼로 듀스. 자 지금은 뭐 정확한 대각이죠. 메가의 서브 흔들었습니다. 신현경 언반드로 주고 오픈볼 블록아웃 표승주 이게 끝낼 수 있는 기회 자, 블록킹 커버 이제 역전의 기회 양성 키로 백어택 어택 커버 다음 연결 원스텝 이소영 이소영 이번에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소영 언더핸드 뒤기 네컬러 되지 않습니다. 5번 자리 버프 레이석동 블록킹 단독으로 막아냅니다. 청구요 이번에 가운데 개인시간차 길게 블록아웃입니다. 굵게 페인트를 넣는군요. 메가어택 준비 메가가 쏩니다. 블록킹 아, 메가와티 오바인드로 받습니다. 오선 왼쪽 그렇습니다. 이소영 7-6 연선 속도 위에서 찍어 누릅니다. 아, 근데 저는 누가 저런데 많이 나가는데 네. 오반자를 짧게 펀프 뒤로 시간차 터치아웃. 자 지금도 머리 뒤로 위에서 한다는데 뒤에 왼쪽 연결 풀스텝 오픈 블록킹 최정민. 아 지금은 최정민이 잡아냈고 그리고 이석도 푸싱 하든지 박태민의 3연 속설 이렇게 흔듭니다. 서브 득점 박태민. 이번엔 정모영의 페인트 디그 김채호 짧게 넘겼습니다. 마지막 메가 선택 가운데 시간차 페인트 디그 펌프 뒤로 워스텝 강타 디그 오래전 연결 이소영 블록킹으로 잡아냅니다. 잡아내는 노란 많이 붙었어요. 네트를 계속 움직이고 있고 육소영 블록킹 막아냅니다. 지금은 이쪽을 또 플랫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왼쪽 이소영 직선. 아 이소영 선수 오늘 7득점째인데 이 7득점이 정말 알토란 같은 점수예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제 득점에 어떤 그 교순주 펌프 왼쪽 그리고 편으로 갑니다. 길게 블록아웃. 아 길게 잘 봤어요 지금. 네. 두 선수가 겹쳤어요. 뒤로 줍니다. 아카르트 길게 블록아웃. 메가 정관장의 여유 있는 세 포인트. 이소영 연결 투스텝 펌프 강타 치아 2세트를 전환 김학영입니다. 3세트로 갑니다. 블로커 맞고 안테나 터치 랠리 종료 신한경 그리고 왼쪽 육소영 블록아웃 신한경 디그 왼쪽으로 이번에 킥오프 셔라
김하정 뒤로 빅어크 블록아웃 아베 크롬비 터치하고 싶죠 네. 이번엔 그러면서 그래그어택 페인트 성공합니다. 완전히 전광장의 그 승주의 수업이 자 서브득점 성공합니다. 그 승주 오늘 경기 첫 번째 서비스 자 이게 내가 왼쪽으로 뿌렸습니다. 외곽 스파이크 득점 미선영 와 처리 잘했고 예. 신현경 점프 한손 연결 푸시 김현정 와 싱글 토스 김현정 내가 길게 라인쪽 꽂힙니다. 내가 대각으로 돌렸습니다. 빠르게 움직인 뒤에 라이크 어택 꽂힙니다. 아래 크로비 와 뚫었어요 지금 블록킹을 네 원에서 점프 패스 리더팬 블록킹 이번엔 뒤로 백스텝 2회 라이크 어택 메가의 득점 펌펀 뒤로 역전 기회 역전 아르켓 우측 핫도 펌펀 뒤로 빅어팬 블록아웃 아베 크로비 아르켓의 서포트 연에서 빅어팬 메가 워킹 직선 볼인 플레이 선언입니다. 신현경 넘기죠 노라 연에서 이번에 메가 코스를 대각으로 돌리는데 이 볼은 주심의 비디오 판독 요청 주심이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볼이 처음에 직선 이번에 대각으로 돌리는데 그렇죠. 네, 나갔어요. 네, 벗어났어요. 판독 결과 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고이진 감독은 조금 전 발에 얹혔을 그렇죠. 때에 대한 상황을 어필했거든요. 저는 연속선 교수님 좀 흔들립니다. 빠르게 움직이는데 떨어지는군요. 서브 득점 연회선 본인이 서브를 힘을 잘 못했는데 커버가 늦어지니까 네. 서브 득점 아. 연속해서 터집니다. 연회선 IDK는 이 세트 초반에 내주고 들어가는 흐름을 좀 끊어야 할 거예요. 잘 달려면은 네. 자 연결 이소영 처리 쓴걸 브로킹의 이베리 자 저런 상황에 볼을 보면은 짧게 들어갑니다. 서브 득점 정우영 점수는 8-2 방향을 바꿔서 앞시를 밀었고 직선으로 들어갑니다. 승주 수비 성공 그리고 뒤로 매달리면서 하지만 블록아웃 아베 크롬비 착지가 불안정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정황 빠지고 한 손이 들어왔습니다. 엮어서 빌더팬 블록킹 연속 득점 아비켄 지금은 5번 자리에 치아 그리고 왼쪽에서 오픈 스파이크 연타로 달랩니다. 강타였다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펌픈 빌더팬 블록킹 아베 크롬비 빠르게 잘 때렸어요. 가운데에서 처리성 골공을 던지는 딜게 왼쪽 자 지금은요 이태훈 선수가 빈 곳을 정확하게 봤어요. 네. 이번엔 대기 빌어줍니다. 라이프 에버턴 직선 메가 성태의 누구 안예리 A석공 득점 정우영 자 지금도 골 좀 나섰잖아요. 예. 김치원 쪽을 향한 목적 타수하고 A석공 이메리 득점 성공합니다. 이소영 이번엔 탭으로 줍니다. 뚫고 들어갑니다. 치아 자 네트를 타고 네. 들어가네요. 여기서 뒤로 메가 만든 빌버턴 경기를 끝냅니다. 무려 곡절 끝에 정관장이